오늘 뭐 연극이란 무엇인가? 하지만은 먼저 어떻게 이 드라마라는 것이 지금 오늘날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는가? 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연극을 어떻게 접근해서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할 겁니다. 자, 그 사람 누군지 알죠? 이것이 원래 이라고 하는 희곡이 공연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왕의 남자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 뮤지컬 공길이라는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원소스 멀티 유즈 하죠. 하나만 딱 있으면 제대로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희곡이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는 그냥 연극이었습니다. 원래 연극이란 말은 없는 겁니다. 그죠? 만들어낸 말입니다. 드라마를 번역할 때 연극이라고 했는데 연극밖에 없었으니까 연극이라 하죠. 그런데 연극이란 말도 굉장히 근대적인 말입니다. 우리 전통 예술 쪽에서는 연극이란 말이 없고 그냥 연희였습니다. 그냥 놀이였습니다. 이런 다른 한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어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소개가 되면서 개념이 소개가 되면서 한자어로 번역할 때 연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극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비연극입니다. 근데 이게 많아지니까 정극이란 말로 붙여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중심이다. 그래서 발정자의 정극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극과 코미디라고 했는데 코미디는 또 다른 겁니다. 이렇게 연극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코미디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극의 한 하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특별하게 코미디를 다르게 부릅니다. 그래서 코미디를 한다 하는 그 연극한다 하는 그 좀 다른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냥 즐겁고 웃음을 주는 연극이 코미디가 아니라 코미디는 원래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 목적, 그 다음에 독특한 스타일 다 별개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뮤지컬입니다. 요즘에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뮤지컬이죠. 세계에서 가장 창작 뮤지컬이 1년 단위로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뮤지컬 시장이 일본에 비해서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관객, 그리고 가장 많은 작품 창작 뮤지컬 공연되고 수입 뮤지컬도 아주 활발합니다. 우리가 영화 하면은 보통 천만 관객, 꿈의 천만 관객, 뭐 몇 편이 지금 천만 관객을 얻었습니다만은 이 뮤지컬의 천만 관객에 해당하는 관객 수가 30만 명이라고 해요. 아직 30만을 돌파한 뮤지컬은 없다. 마마미아가 뭐 27만, 뭐 오페라의 유령이 20만, 뭐 이런 정도로 통계를 냅니다. 그래도 이 뮤지컬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실제로 이 투자회사도 이쪽에 돈을 기꺼이 잘 던집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보통 손익 분기점 따졌을 때 그것이 계산이 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끝까지 어디까지 가봐야 되냐, 이제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좀 어려운데 뮤지컬은 수입하든지 뭐 해가지고 빨리빨리 뽑아서 몇 달간 공연 딱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 나오면 그냥 남는 겁니다. 대신 이 연극이나 뮤지컬 다 마찬가지로 한번 만드는 것은 다신 못 씁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확대 재생산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극단 산울림에서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을 한 수십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 보고 나서 그럽니다. 저기 쓰고 있는 그 무대 세트의 나무 한 그루 옷 뭐였습니다. 저거 옛날 거 그대로 아니냐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나무는 그대로인데 옷은 워낙 낡아서 새로 또 낡은 건데 낡아서 못 쓰는 겁니다. 또 낡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참 어렵죠. 그런 식으로 연극을 좀 만들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들 늘 이제 배고프다고 얘기합니다. 배고프니까 그걸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이 아래에 있는 것들, 이 아래에 있는 장르들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뭐 연극 안 본다고 해서 뭐 문화 수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라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연극은 또 연극 취향대로 보는 거고 소설 좋아하면 소설 읽는 거고 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추세가 이 문학보다는 연극 쪽이고 이 연극 전체에서도 이거보다는 좀 아래쪽 많다는 겁니다. 뮤지컬, TV 드라마, 요즘에 드라마 할 때
어떻게 보면 드라마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TV 그러면은 이거 80년대쯤에 자리 잡은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중심이 되고 주로 언론 정보학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죠. 그쪽에서는 TV라고 하는 매체를 중심으로 한 생산과 소비의 문제, 그래서 주로 사회 통계학적 방법을 많이 쓰지 뭐. 그래서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걸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TV 드라마 영역은 이제 예술 쪽으로 들어와서 문학 전공 쪽에서 많이 다룹니다. 이게 접근 방법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TV 드라마가 오늘날 굉장합니다, 그죠? 최근에 선덕여왕 그 뭐 40%죠? 40%라고 하면은 저 TV를 갖고 있는 시청 가구 수의 40%면은 한 명이 본다고 치면 아마 인구의 10%가 이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400만 명이 보고 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TV 드라마 작가가 조정래나 이문열보다 못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예전에는 못 그랬습니다. 김수현 드라마, 그 대사 주고받는 거 이건 거의 예술의 경지입니다. 예, 그런데 문학에서 이거 한다 그러면 뭐 그딴 걸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아직 세상은 변했지만 자기 영역은 변하지 않게 바라는 거죠. 뭐 영화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시나리오, 이것도 참 요즘에 가장 그 정리하기가 힘든 장르입니다. 이거는 이공계 쪽에 전산 처리 문제하고 디자인, 그 다음에 서사 이야기를 만들고 다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력이 투입돼서 전부 집단 창작으로 중재해서 만듭니다.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거의 TV 드라마, 짧은 TV 드라마 같이 하고 다음 편에 계속 또 있습니다. 노래는 그냥 저 배경음악 정도로 나오고 실제로 대사를 막 주고받죠. 이런 정도로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왜 드라마냐 하는 것. 뭐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읽기에서 보기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문화, 이게 별로 오래 안 됐습니다. 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만든 게 1450년대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서구 문화에 미친 영향 굉장히 큽니다. 물론 종이의 발명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죠. 그래서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이 보급되고 그로 인해서 그전까지 성경을 읽지 못했을 때는 성당에서 신부님 말씀이 절대적이고 성경이 그렇게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 몰랐죠. 근데 이제 읽으니까 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문맹률 떨어지면서 문자 해득률이 높아지면서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민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자유시간이 많아지고 여가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구별되면서 사적 생활 속에서 읽기가 성행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주로 소설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번성한 거, 문학이 번성한 거 길게 봐야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전에 뭐 했느냐? 그 전에 그냥 다 놀이판입니다. 읽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매체의 변화에서 읽기에서 보기입니다. 그래서 읽기 문화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일부 사람들이 듣고 일부가 듣고 또는 말하는 사람들도 제한도 있어서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낭독하는 사람 또 연행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사람 모두 따로 있어서 그 구경꾼의 개념으로 듣는 겁니다. 읽기도. 그러니까 책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이것이 유통되고 하는 것은 극히 최근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데 뭐 서양 문학사에서 우수한 작가들 뭐 이런 계보 따지면 1800년대 후반 정도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철학 서적들 뭐 플라톤 이렇게 나오고 셰익스피어 뭐 그래도 예 그거 다 후대에 뭐 정리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읽는 문화 이것도 이렇게 공적 영역에서 소리에서 읽다가 뭡니까 이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구별되면서 그러면서 물론 개인은 소리나서 읽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서 소설을 읽는 것은 낭낭하게 낭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집에 아주 그 뭐 또렷하게 낭송 잘하는 그 글 읽는 소리에 반해서 후원에 나갔다가 뭐 옆집 도령하고 눈이 맞고 이런 것이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근대 문화 속에 들어오면서 교육제도, 그 다음
공공시설, 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소위 묵도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찾아내서 보는 매체가 활동에 발전합니다. 지금 신문도 읽는 게 아니죠. 신문 보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쭉 보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필요한 것만 읽거나 아니면 그중에서 키워드만 찾아가지고 빨리 파악하는 것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당연히 매체의 변화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등장이 클 겁니다. 그러나 보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읽는 것에서 보는 것이 차원이 아니라 이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진 겁니다. 이 리얼리티라는 말은 번역을 할 때 여기 지금 현실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다. 서구 사상사에서는 항상 우리가 익숙하게 눈앞에서 보이는 것은 신뢰를 덜하고 뭔가 가짜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그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좀 높이 평가하고 연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그것을 이데아라고 얘기를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들은 되게 가치를 낮춰서 했죠. 그러니까 의자, 뭐 이렇게 다양한 의자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그냥 실체들이고 이 이전에 무엇인가 의자라고 하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하면 이제 신하고 연결되는 개념으로 됩니다. 이것에 별로 의심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현재는 진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실제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밖에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볼 겁니다. 거울을 보는 여러분들 모습이 실제입니까? 그죠? 예. 수술하기 전의 모습은 그죠? 당사자만 알죠. 그죠? 그러면 내 그뿐만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나, 고민하고 있는 나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안경을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늘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안경을 벗고 안경을 안 쓸 때 보던 이 세계가 진짜 세계인지 안경을 쓰고 보는 세계가 참된 세계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경이 익숙해서 안경 쓴 채로 뭐 세수한다거나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교정해서 세상을 보죠. 근데 교정해서 세상을 보는 게 참되다가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다 보는 눈마다 시력이 다 다르죠. 우리가 보는 세계, 그죠? 개의 눈에 비친 세계, 잠자리의 눈에 비친 세계가 다 다른데 이것이 참된 세계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우리 특정한 인류, 그 인간, 정한 그 사람의 보이는 세계만이 그럴 겁니다. 그죠? 로보캅이 보는 세계는 다 다르잖아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그냥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어요. 이런 가상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의 세계, 이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컴퓨터 화면에 놓고 이것저것 뭐 단순한 게임 할 때는 몰랐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뭡니까? 완전히 내가 역할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나의 세계를 형성해내죠.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내가 사람을 구하고 내 영역을 만들고 나의 나라를 가꾸고 내가 지배하고 등등합니다. 그러니까 곧잘 이 현실과 환상을 혼동해서 구별하지 못해서 무슨 일을 저지르니 뭐니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내가 실제인지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헤매고 있는 내가 참된 나라고 할지 누가 아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저 존 선생님 책에도 이 꿈 강조해서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만, 그죠? 네. 꿈을 꿔라. 근데 우리는 꿈 그냥 추상적으로 없어요. 근데 꿈을 꾸는 세계가 지금 역할로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진짜 실제. 그러니까 이겠지만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현실이라고 할 때 리얼하다라고 말할 때 이 개념이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그런 추상적인 거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현실과 환상이 모호한 환경이 돼가지고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의 문제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선덕여왕이라는 작품, 그거 아주 진짜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첨성대, 그죠? 그거 천문대가 아니라는 설. 예? 그 더 아마 좀 뭐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예? 그거 김대문의 파랑색이라고 하는, 예, 그 책. 실제 뭐, 진선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걸 가지고 일부를 한 겁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뭐 이런, 그죠? 고려사니 조선왕조실록이니 하는 그런 저서를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를 보니까 아, 저 역사 저 공부할만하다 그런 겁니다. 광개토대왕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 보세요.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수백 년 그렇게 경계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떠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단순한 컴퓨터를 사용한 드라마의 세계가 아니라 그 전에는 변하지 않는 예, 저 어딘가 있는 세계 그것이 현실인 거예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끊임없이 변하는 것 이것이 현실 그리고 가치를 그쪽에다 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 가상 현실과 예, 존재론의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가상현실의 문제가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사상사나 철학사 같은 연구하는 데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뇌과학 이런 데 인지과학 연결해가지고 여러 다양한 학문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부분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술의 개념과 장르는 만들어지는 거라 이해입니다. 지금 드라마의 시대다 라고 한 것도 사실은 좀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쭉 그래왔는데 역시 규정에 의해서 오늘날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니까 돋보이는 것 뿐입니다.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아득한 옛날, 인도 쪽에 훨씬 더 오래고, 그리스 시대, BC 4세기, 이때부터 쭉 만들어져 와가지고, 어떤 대표적인 예술입니다. 근데 예술이라고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술이라는 말 자체가 또 이게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최초의 그리스 의사로 거론되는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말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 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왜 예술 얘기하냐. 그것은 기술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냥 그 테크네입니다. 그리스어. 테크네가 라틴어로 바뀌면서 아르스가 되고 그게 아트가 되고 테크네가 그냥 이어진 게 또 하나 테크닉 그대로. 그러니까 인생을 짧지만 내 대를 이어서 나갈 의술은 영원하다라는 말로 그렇게 쓴 말인데, 그러니까 아트라는 개념이 안 만들어집니다. 아트라는 개념이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졌고, 17세기까지 아티스트는 서양에서 그냥 물감 상인을 의미한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자, 문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은 크게 보면은 그냥 문학이라는 말이 리터러시라는 말로 해서 그냥 읽고 쓰는 능력입니다. 그 안에서 글로 쓰여진 모든 것이 다 문학이었습니다. 그 다음 언어예술 일반의 좀 좁은 의미의 예술 이렇게 문학으로 좁혀들어간 것인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특정한 계층 또는 일부 집단에게 제한되어 있을 때는 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자체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었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에 널리 보급된 다음에는 그들과 구별하면서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글쓰기 능력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급한 언어예술이라는 개념으로 제한돼서 온 것이 오늘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밖에는 얼마나 다양한 글쓰기가 있고 그것은 또 되게 존재하는 것은 놀이의 차원 등등입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말도 근대 이후에 일본을 통해서 번역된 말입니다. 물론 문학이라는 말이 존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글을 연구하다 또는 글을 쓸 줄 아는 능력 이제는 고려시대에는 글을 다루는 직업 이름으로, 관직 이름으로 문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얘기하면 19세기, 이른 19세기쯤에 와서야 오늘날 개념의 문학이 정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학의 위기, 뭐 등등 하는 것이 사실 위기가 아니라 그냥 큰 흐름으로 보면은 하나의 문화 현상이고 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셰익스피어 시대에 벤자민 존슨이라는 희극 작가의 작품 표지, 그리고 이거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 앤드 줄리엣의 표지입니다. 둘 다 다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셰익스피어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고 셰익스피어가 좀 천박하다고 해서 좀 고상한
그런 작품을 남긴 작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뭡니까? 다이처지고 셰익스피어를 읽는다 또는 셰익스피어 햄릿을 본다 그러면 얼마나 고상한 취미를 가진 걸 생각합니까? 영국 19세기 이르기까지 영국 노동자들이 제일 좋아했던 놀이가 셰익스피어 연극과 그 다음에 멜로드라마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은 굉장히 대중적인 작품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완전히 바뀌었죠. 자, 이것은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매일신보에 1910년대 뭐 이때 보면은 신문이 내는데 하루 뭐 이 정도 2600 부수 정도가 발간이 됐고 1930년대 가도 신문 발간 부수가 10만 부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이것이 근대고 저 힘이 우리 근대인들의 상징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주로 연구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39년도에 창단된 한 극단의 고협이라고 하는 영화사가 이제 고려 영화사라고 하는 고려 영화협회 줄여서 고협인데 이게 1년간의 활동입니다. 이게 10만 명입니다. 보면은 춘향전이 관객 한 15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10만 명이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신문을 읽겠습니까? 뭐 잡지를 읽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작품들이 당시에 일반 지식인들 읽히는 것이 아니라 공연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늘 이런 시대가 쭉 계속되어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30년대에도 영화 관객 재밌는 것은 40년대 이후에 가면 영화가 점점 늘어납니다. 2600여만 명이 영화를 한 작품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이제 이 시기에 가면 2001년 요쯤부터 가면 2000년쯤 가면은 왜 한국 영화 관객이 외국 영화 관객을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요때 요 힘, 요 시기에 한국 연극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 90년대 초. 그래서 대부분 연극 이때 활동하던 배우들이 지금 영화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극 배우들이 영화 출연하고 등등 하면은 괜히 뭐라고 그랬습니다. 질투의 그 어린 시선으로 불쌍한 연극판 나도 가서 돈벌이 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스크린에서 얼굴 알린 배우들이 무대에 오면 또 인기가 있고 이렇게 그런 생각 바뀐 것도 다 이 무렵입니다.